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SST입니다. 투수들 구속 올리고 싶은데 오르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구속을 올리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SST의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골반 회전입니다. 그렇다면 골반은 언제 회전시켜야 할까요? 그것도 그냥 회전이 아닌 매우 폭발적인 회전을요. 맞습니다. 앞다리가 랜딩이 되고 난 뒤에 폭발적으로 회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골반을 언제 회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골반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공을 던지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골반 회전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골반 회전에 문제가 있는 선수의 투구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수의 투구 동영상을 보니 이 선수의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문제점을 대충은 찾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SATC가 3D 바이오메카닉스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수의 온몸에 붙은 40여 개의 센서가 선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주기 때문에 SATC는 최첨단 3D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 SATC에 문의를 온 선수의 투구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빨라서 이 선수의 문제점을 찾는 게 어려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천천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영상을 보면 이 선수의 문제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영상 분석의 한계점이 바로 이것에 있어요. 뭐냐면 이 영상으로는 선수의 현상을 볼 수는 있지만, 움직임은 볼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어느 시점에 힘을 썼고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폭발적인 회전력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SATC 3D 바이오메카닉스를 통해서 이 선수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수의 골반 회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골반의 회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골반의 회전 스피드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골반의 스피드가 점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그래프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골반의 회전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이 꼭대기점에 왔었을 때가 골반 회전 스피드의 최고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2.5가 나왔습니다. 1초에 골반 회전 스피드가 652.5도를 도는 스피드로 골반을 회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골반을 언제 회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랜딩이 되고 나서 가장 폭발적인 회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선수의 발 아래 화살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살짝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랜딩이 되었었을 때 이 선수는 이미 최대 스피드가 나왔어요. 골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중에서 헛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헛돌아서 딛고 나섰을 때부터는 이 그래프가 떨어지니까 무슨 얘기죠? 골반의 회전 스피드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공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골반을 사용을 해서 던져도 부족한 마당에 이 중에서 이미 힘을 다 쓴 상태에서 회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랜딩 이후에는 골반이 느려지면서 공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팔의 개입과 상체의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선수의 골반의 회전이 왜 공중에서 헛돌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또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힙힌지를 점점점 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엉덩이를 구부린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점점점 구부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점점점 구부리면서 힙힌지를 만들어냈고요. 힙힌지의 에너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모아졌나 봤더니요, 고관절이 54.8도가 구부려질 정도로 에너지를 모았어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힙힌지가 풀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힙힌지가 풀리는 시점을 봤더니요, 어떠냐? 랜딩하기 한참 전부터 힙힌지가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프로 선수인데요, 고관절에 힙힌지가 점점점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고관절에 힙힌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몇 도까지 구부려지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아까 그 선수는 몇 도였습니까? 54.8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 선수는 얼마만큼 모였냐? 네, 63.7도까지 구부렸으니까요, 굉장히 힙에 에너지가 많이 모였을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는요, 힙힌지가 모아지자마자 바로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힙힌지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 선수는요 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힙인지가 좀 유지가 되는 느낌이 들겠죠. 이건 선수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나 이 선수는 힙인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이 부위가 힙인지가 풀리는 시점이에요. 아까 그 선수는 어땠죠? 한참 딛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힙힌지가 풀립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는 거의 딛기 1보 직전서부터 힙힌지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힙힌지가 천천히 풀렸다 보니까 막판까지 힙힌지가 늦게까지 풀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다리가 랜딩이 됐었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랜딩이 됐다는 얘기겠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골반이 3루 쪽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닫혀 있어요. 반면에 아마추어 선수는요 벌써 딛기도 한참 전부터 골반에 힙힌지가 풀리면서 골반에 회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다리가 랜딩이 되었었을 때 이렇게 랜딩이 됐었을 때 화살표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랜딩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요때 골반이 어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3루보다도 한참 앞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선수가 힙힌지를 너무 빨리 풀린 바람에 고관절이 공중에서 헛돌아 버리고 그래서 앞다리가 랜딩이 됐었을 땐 골반이 최대 스피드가 나온 겁니다. 딛고 나서 더 이상 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체와 팔의 개입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공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반면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힙힌지를 늦게 풀었고요. 그래서 앞다리가 랜딩이 됐었을 땐 골반 몸통이 잘 닫혀져 있게 되고 뒷다리에 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추어 선수는 앞다리가 랜딩이 됐었을 때 뒷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뒷다리에 힘을 너무 빨리 썼고 힙힌지를 너무 빨리 풀린 바람에 앞다리가 랜딩이 됐었을 땐 골반 몸통이 열려서 골반을 더 이상 랜딩한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통과 팔의 사용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한 공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요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랜딩이 됐었을 때 뒷다리에 힘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힙힌지를 오랫동안 유지했고 랜딩 직후까지 끌고 와서 힙힌지에 모았던 에너지를 풀어내므로써 공중에서 헛돌지 않게 되고 골반 몸통을 잘 닫고 랜딩해서 이 남은 뒷다리의 힘과 앞다리의 힘을 이용을 해서 골반을 회전을 하면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상체 개입과 팔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묵직하고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골반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강하고 폭발적인 골반 회전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시게 되셨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SATC는 분석을 받고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PB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도 찾는 국내 유일의 야구 아카데미입니다. 자신의 문제점도 모른 채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과학의 힘을 통해 좋은 공을 던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면 절대로 좋은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병도 모른 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투구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투구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SATC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SSTC가 여러분이 잘 던질 수 있게 최고의 투수 레슨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